공부하거나 친구를 만나는데요. 숙제를 너무 많이 내줘요. 공부하는데요. 뭐 그렇죠.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공부를 해요. 공부를 하거나 쉬는 시간에 애들이랑 놀아요. 학원 숙제나 친구들이랑 놉니다. 친구들이랑 얘기해요. 애들이 너무 없어요. 학교는요 그냥 딱 공부하는데요. 그냥 결론을 내리자면 노잼이에요. 학교에서는 뭐 시험 보거나 공부하는데죠 뭐. 공부하거나 친구를 만나는데. 생활 지도부에 계신 학생을 지도하신 쌤이요. 그냥 싫어요. 싫어하는 쌤이 없습니다. 생활 지도부 쌤은 싫어하고요. 그 이유는 애들 혼낼 때 너무 크게 소리를 질러요. 숙제 많이 내주는 쌤이요. 국어 쌤이요. 좋아하는 쌤이 없어요. 저는 우리 반 선생님이 가장 좋습니다. 저도 저희 반 쌤이 제일 좋습니다. 저는 저희 반 쌤. 재밌으세요? 네. 제가 전에 다니던 초등학교보다는 좋아요. 뭐 그렇죠. 맛없어요. 컴퓨터실이 제일 좋습니다. 가장 좋은 장소는요, 급식실이에요. 왜냐하면 거기서 맛있는 밥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거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저는 체육관이요. 숙제를 너무 많이 내줘요. 학교 공부에선 재밌는 점은 딱히 없고요. 싫은 점은 뭐 숙제를 많이 내주거나 그런 점이 제일 싫어요. 학교 공부에 좋아하는 점은 없고 싫은 점은 뭐 공부를 많이 하거나 숙제를 내줘서 싫은 것 같습니다. 좋은 점도 없고 싫은 점도 없거든요. 보통 안 좋아해요. 학교 시험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. 뭐 그렇죠. 괜찮은 것 같은데. 싫어요.